자, 얘는 14강, Reading Power 14강의 Practice 1번. 얘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 생태 관광객들이 이제 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재미있는 동물이나 아니면, 좀 선한 동물, 뭐, 예를 들면 재미있는 동물은 뭐 원숭이, 그다음에, 선한 동물은 코끼리. 근데 이 코끼리는 또 덩치 크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그 코끼리 이런 애들한테 되게 매료가 되고, 그리고 나쁜 동물들, 뭐 예를 들면 무서운 애들, 뭐 호랑이라든지 사자, 치타 이런 애들한테든지 매혹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좀 못생긴 동물, 뭐 예를 들면 개미핥기라든지 아니면 잘 움직이지 않는 동물, 예를 들면 뭐 느림 뭐 거북이라든지 뭐 이런 그 동물에게는 관심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니까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보자. 자, 요 문장은 지금 여기 4번에 들어갈 곳이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자, ecotourists, when it comes to animals, prefer the good and the funny, are in awe of the big, fascinated by the bad, but are not interested in the ugly or the dull. 자, 이 생태 과학자들은 그리고 나서 콤마 나오면 아 보충 설명. 근데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거든. 즉 동물에 관해서, 동물에 대해서 이 생태 관광객들은 요 문장 보면 선호한다 콤마 그다음에 in are in awe of 그냥 얘는 awe거든. So in awe of 그 두려워한다. But, 그러나, are not interested in, 관심이 없다. 라고 해서, 이 지금 동사가 병렬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and or 말고, but도 등이 접속사 역할로 이렇게 쓸수 있어. 자, 여튼, 그래서 이 관광객들은 좋고 재밌는 동물들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the big, 큰 동물들을 두려워하고, 아, 그리고 fascinated, 매혹이 돼. 자, 저기, 나쁜 동물들에게는 매혹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 지금, 앞에 R가 생략이 되어 있겠네. 자, 그 다음에, are not interested in, 관심이 없어. 누구에게? 못생긴 애들, 그 다음에 좀 지루한 애들에게 말이야. 자, 그러면서, creatures like dolphins and monkeys are seen as good. Perhaps because they are the nearest creatures to us in terms of intelligence. 자, 이 생명체들은 근데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 같은 뭐뭐처럼 된지사. 그래서 돌고래와 원숭이 같은 이 생명체들은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지겠지. 그래서 생명체들이 여겨지더라. 뭐로서 여겨지냐면 good, 아, 좋은 걸로 여겨지더라. 아마 그것은 뭐 때문일 것이다? 그 애들이 가장 가까운 생명체들이길 것이기 때문이야. To us, 우리와. In terms of 하면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즉 지능적인 면에 대해서는 말이야. 그 돌핀이나 몬키가 지능이 높다고 하지. 그 아이의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여튼 그 다음, we also find them aesthetically attractive in the case of dolphins and funny in the case of monkeys, while elephants impress us with their size. 자, 우리는 어서 또한, 자, 이제 find가 찾다 말고 알다 생각하다. 그래서 find, 생각합니다. them, 그들을 aesthetically, 그, 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n the case of dolphin, 그, 돌고래의 경우엔 말이야. 그리고, funny, 재밌다고 생각하기도 한데, 어느 경우에는, in the case of monkey, 그, 원숭이의 경우에는 말이야. 자, while, 반면에, 코끼리는 impress, 인상을 주는데, 우리에게, side로 인상을 주더라. 엄청나게 크니까 오 이렇게 그때 크기로 인상을 주더라.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는 얘가 되게 흥미있어 하는 애들까지는 그 재밌어 하고 좋아하는 애들. 아, 다음 장도 그러네. 자,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C 보는데 creatures like snakes and lions as bad and evil killers but they are still fascinating. 자, 우리는 또 보는데 이 생명체들을 뭐와 같은 생명체야? 뱀과 사자와 같은 생명체를 근데 뭐로서 보니 봤더니 나쁘고 아주 악마 같은 그런 킬러 보는데 그러나 그것들도 still 여전히 fascinating 매력적이다 매력을 끌더라 자 여기에서는 이 fascinating에서 얘는 매력을 끄는 거고 fascinated 하니까 얘는 매혹이 되어지는 거고 구별지어서 잘 봐두고 얘는 지금 생태 관광객들이 매혹이 되는 거니까 fascinated 된 거고 여기에 있는 they 그들은 이 동물들 즉 아까 이야기했던 snakes나 아니면 lions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우리를 매혹시키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fascinating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그러면서 요 위에 이제 요 문장에 들어가지 however 그러나 no one 아무도 is really interested in taking a trip to see wildlife which is seen as boring or ugly 자 아무도 진짜 관심이 없대 taking a trip 하니까 여행하는 것을 뭐를 보기 위해서 wildlife 야생동물들을 근데 이 야생동물들이 이 위치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is seen 여겨지는 그러한 야생동물이네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지 뭐로써 아 지루하고 좀 못생긴 녀석들로 여겨지는 그런 애들을 보기 위해서 여행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더라 자 그러면서 요거 방금 요 문장은 서술형 문장으로도 괜찮으니까 요거는 꼭 한번 외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자, 그다음. 그러면서 자, No one goes tuna watching. We just want our supermarket to ensure that when fishermen go hunting tuna, no nice dolphins get caught in their net. 자, 여기서는 이 지은이가 참치를 좀 지루한 그 동물로 본것 같아. 돌핀은 우리의 지능과 좀 닮아서 좀그 좋은 관심을 끄는 동물로 여겨졌는데 참치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얘 입장에서는 이 글쓴이 입장에서는 아무도 참치를 보러 가지는 않아. 그러면서 콤마 콤마 보충 설명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저 원한다. 슈퍼마켓이 트윈쇼 확실히 해주기를 뭐를 대야를 확실히 해주기를 봤더니 뭐래? 어부가 참치를 사냥을 할때 no nice dolphins 이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돌핀이 잡혀지지 않게 그들의 그물에 잡혀지지 않게 이렇게 확실히 해주기를 우리는 원한다. 이 말은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부들이 참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동물은, 돌고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돌고래가, 참치 사냥할 때 돌고래가 잡히질 않았으면 좋겠다. 요거를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 얘기야. 자, 그러면서, ecotourists do not seem to want to spend good money. To go and see pygmy shrews, pygmy shrews, anteaters, and antelopes. 이 pygmy shrew가 나도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여튼 이 관광객들은 돈 쓰길 원치 않을 거야. 가서 보기 위해서 누구를 난쟁이 딱지라는 애 하고. 개미핥기, 그 다음에 영양. 얘네들은, 보러 가고 싶지 않을 거야. 이건데, 이거 사진을 좀 보여줄게. 얘가, 피그미 슈. 쥐새끼처럼 생겼네. 그 다음에, 얘가, anteater. 개미핥기지, 그치? 난 얘는 보러 갈것 같기는 한데. 그 다음에, antelopes. 얘가 이제 영양.
자, 여튼, 얘네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 돈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 자, 여기까지.